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솔로타워에 도전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끔씩 눈물을 흘려. 너무 속상해 보이는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가면 되는 건가? 여기는 문이 있네요. 뭔가 예뻐. 어? 솔로분들 꽃길만 걸으세요. 어? 제작자인가 보다. 어? 어? 막혔어. 여긴 문구가 있나봐요. 남친, 여친, 그게 뭐죠? 어? 이거는 요거 타고 먹는 건가요? 아, 솔직히 굳이 커플이 될 필요가 있나요? 어? 그런 건가요? 솔로들의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벌써부터 슬퍼. 이거 돌아가는 거 타고 가면 되나? 이런 문구들만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여기! 오! 저기 사다리도 있네. 당신은 솔로! 못솔? 못솔 너무 슬프겠다. 그래도 솔로로 가는 길도 썩 기쁘지만은 않네요. 어? 그런가요? 여기 자신의 생일만 소중하게 챙기면 되니까요. 아니야, 같이 챙기면 좋지. 꽁냥꽁냥 하는 게 부러워서. 그럴 때는 두 눈을 지금 감고 이건 솔로 천국 커플 지오 이럴 수가. 이거 하면서 점점 슬퍼지는데? 어, 이쪽으로. 어, 이거 빨간 거 닿으면 안 되는구나. 아야! 오, 솔로 부대들은 위대합니다. 두둥 탁. 커플들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되면 서운한데 사소한 문제라 따지기에는 괜히 좀 그래서. 그래? 그럴 때마다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지? 회오리인가? 어? 아니네. 어? 아픈데? 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돼? 어, 저 피는 안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점프해서 가도 되는 건가? 안 떨어지는 건가? 오, 감정 소비하지 말고. 아야, 아 따가워요. 조심히 가보자. 여기 짧은 점프 가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후회를 할 거라고? 솔로들은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안 하니까 미래를 위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대. 그래? 권태도 안 오고 썸도 계속 유지되니까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야, 제작자님도 의문이잖아. 이거 행복한 거 맞는 걸까요? 여기로 위로 점프. 어,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밥 메뉴 고를 때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아야, 무조건 한 명이 양보를 해야 하는 커플의 고난? 두 개 먹을 수 있잖아. 솔로는 하나밖에 못 먹고. 저는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여러 개 먹으면 좋은데. 어? 이거 투명한 건 밟을 수 없는 걸까? 여기는 흔들리는 걸까요? 오! 오, 괜찮다. 어? 글씨는 안 흔들려. 이럴 수가. 어? 효도를 합시다. 여기 꿈에 전남친, 전여친 나오면 충격을 받아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아야, 따가워, 따가워, 따가워. 만약 그때가 아침이라면 지각 걱정도 없겠죠. 이게 바로 솔로만의 혜택. 이거 뭔가 슬픈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가도 되나? 어, 뚫려있다. 어, 이거 투명한 거 아파요. 여기는 점프해서 가는 거야. 커플링이랑 커플티도 할 필요가 없으니. 어이, 도도도도자. 오, 올라갑시다. 오, 위쪽에 돈 절약이 된다고? 맞지 맞지. 데이트하면 돈이 많이 나가죠. 오, 어딜 가보자는 거야. 위로 점프 이쪽. 오, 이게 어려운 것보다 피가 다른 데가 좀 많네요. 여기는 점프 되겠지? 오, 오, 오! 아, 그래도 많이 안 떨어졌다. 그래, 여기 뭐 용암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 더 갈 수 있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쌍둥이 친구들이 엄청 많네. 캐릭터가 비슷해요. 여기, 오, 회오리. 조심히. 아까 점프 되는 데서 조심해야 돼. 오, 여기 조심해서 가보자. 여기서 점프. 오, 좋아. 아, 점프하면서 발판을 밟아야 하는군요.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던데. 솔로들은 친구들과 우정이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여기 저 안쪽으로? 되게 높이 점프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게 밀리나 보다. 친구가 뚝 떨어졌어. 여기 계속 점프하면서 앞에 사다리를 안 돼. 좋아. 핑크색이다. 혼자 영화를 보면 집중이다. 잘 됩니다. 맞아요. 저도 혼자 영화 잘 봅니다. 여기 아야 여기 뛸 수 없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혼자 밥 먹으면 미각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야, 혼자 밥 먹으면 엄청 맛있긴 하지만 좀 심심해요. 여기 사라지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이겠죠? 여기 솔로는 여름에 포옹할 사람이 없으므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솔로를 찬양하는 건가요? 뭔가 갈수록 슬퍼. 돈을 아낄 수 있대 계속. 아니야, 안 아껴도 돼. 얘들아, 나란히 걷지 않아서 타인과 부딪힐 일도 없겠죠.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여기 너무 짧다. 점프할 수 있을까? 안 돼!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거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요? 이거 이유가 많이 없어서 타워가 길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갈 수 있을걸? 조금만 가보자. 안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주 태초는 아니니까 이 정도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깨봅시다.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가봅시다. 시간이 널널하대. 그래, 여기 어떻게 가지? 좀 짧게 한 번에 진한 색으로는 왠지 불안해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다행히 벽이 있으니까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고 활발한 취미라면 부모님도 이 회오리 흐뭇하게 봐주시겠죠? 그렇죠. 자기 개발 시간이 많다 이거죠? 눈치 볼 필요 없이. 좋아. 여긴 좀 넓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이건 뭐야? 돌아가는 거 아니다. 그래, 귀찮게 연락 안 해도 되고. 가보자. 솔로가 짱입니다. 우리 모두 외쳐봐요. 솔로 만세. 다음 건가? 우와. 뭔가 슬프다. 이게 끝이라는 거야, 솔로 만세가? 뭐야, 요거 다 건너가고 저기 밟아야 끝나는 거겠죠? 이 짧은 건 조심히.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다 왔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다인가? 어디로 갈 수 있는 데는 없는 건가? 꽤 타워가 짧았잖아. 솔로를 위한 타워를 깨신 걸 축하해요.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뭔가 슬퍼요. 내용이 좀 눈물이 나던데. 타워를 깨서 좋긴 한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도전해봤으면 하는 타워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